안녕하십니까. 안동문화방송 소식입니다. 봉화지역주민 7명이 포함된 히말라야 트레킹 회원들이 오늘 밤 늦게 귀국합니다. 이들에 앞서 지진 당시 숙소를 탈출하다 허리를 다친 박순덕 씨등 2명은 어제 저녁에 귀국했습니다. 정윤호 기자입니다. 봉화지역주민 7명이 포함된 히말라야 트레킹 회원 10명이 오늘 밤 11시 반 대한항공 696 편으로 귀국합니다. 이들에 앞서 지진 당시 강진곰파 로치에서 탈출하다 허리를 다친 5살 박순덕 씨와 박 씨를 보살폈던 김대학 씨는 어제저녁 특별기 편으로 귀국했습니다. 일행 12명 중 박순덕 씨는 디스크가 파열돼 경기도 분당지역 병원에 입원했고 나머지 11명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네팔 카트만두에 내린 뒤 23일 목적지인 강진곰파에 도착했습니다. 24일 강진곰파 로치에서 랑시사 카르카 계곡을 다녀온 뒤 25일 마지막 여정인 해발 4,984m의 체리고리 트레킹에 나섰습니다. 고산증 증세를 보인 박순덕씨 등 3명은 숙소인 로치에 남아 있었고 9명이 체리고리로 향했습니다. 체리고리에 오른 일행이 사진을 찍고 막 하산을 시작하던 시각 현지 시각으로 낮 11시 10분쯤 진도 7.5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하산길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엄청난 눈사태를 만나기도 했지만 노련한 등반대장의 안내로 일행은 모두 안전하게 하산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숙소에 남아있던 박순덕 씨 일행도 엄청난 강도의 지진에 놀라 밖으로 탈출했습니다. 이때 허리를 다친 박순덕 씨는 헬기로 카트만두까지 후송돼 현지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일행은 군 헬기로 둔채까지 이동한 뒤 13km를 걸어서 다시 버스를 타고 카트만두까지 이동했습니다. 네팔에서 지진이 발생했던 25일부터 오늘까지 악몽 같은 일주일이 흘렀고 이들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네팔 현지에서는 오늘까지 사망자 수가 6천 명을 넘어섰고 대장의 참혹한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유호입니다